안녕하세요, 드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용적이고 귀여운 오븐 장갑 만드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입지 않는 데님 원단에 스티치를 더해서 핸드메이드 감성까지 담아봤습니다. 스티치를 놓는 시간이 장갑을 만드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탄탄하고 사용감도 좋았습니다. 장갑을 걸 수 있는 고리도 3가지 타입으로 영상에 담았으니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기와 형태가 다른 2가지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M과 S 사이즈 2가지로 외형의 곡선도 살짝 다르게 제작하였습니다. 2가지의 패턴은 더보기란에 공유합니다. 이케아 원단을 활용한 소품 제작 이야기까지 쿠키 영상에 담았으니 즐겁게 영상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케아 원단으로 예전에 만든 앞치마입니다. 앞치마가 많이 낡았지만 아직도 오염이 심한 청소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패턴이 크고 시원시원해서 재단하기에 따라 다른 느낌의 소품들을 만들 수 있어서 이케아 매장에 들릴 때마다 패브릭 코너는 꼭 구경한답니다. 원단 두마로 파우치며 냄비 받침까지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원단도 예전에 구입했는데요. 큼직하고 화려한 패턴이 하기 싫은 집안일에 에너지를 주는 원단입니다. 간편한 디자인으로 가벼운 주방일을 할 때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바느질 팁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즐겁게 바느질 생활 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